이 앵두주를 제가 맛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아침 7시 15분에 술을 한잔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담그는 지는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잔 정도. 딱 요거를 한 잔을 지금 딱반 잔입니다. 이게 술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자, 애초기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뾰족한 거를 집어넣고 이 밑에 거를 돌리다 보면 요 밑에 구멍이 맞아서 이게 탁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돌리면서 얘를 집어넣고 걸리는 부분에서 얘를 좀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네, 걸리는, 원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지금 걸려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풀고 조이고 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땅에 피어있는 수국입니다. 꽃이 굉장히 이쁘게 폈죠. 요 밑에도 핀게 있고 있는데, 오늘은 웬 수국이냐면, 이 수국, 여기 가지 중에 오늘 한두개 정도를 밑에서 잘라가지고, 수국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본 건데, 저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 거 보고 배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오늘 해볼 건데, 왜 지금 하느냐면, 이 장마철에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때이 수국은 물이 많이 필요한 그 식물인데 물을 매일 줘야 된답니다. 삽목을 하면.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을 주게 되니까 그 장마철에 삽목을 하면 성공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국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삽목을 할 때는 몇 개를 할수 있냐면 얘를 하나 그대로 심을 수 있고 이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두 개, 요 마디를 끊어서 또 하나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두 마디째 여기를 끊어서 또 하나를 하고 네, 요거는 나중에 이대로 또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확률이 좀 낮, 이게 하나 있는데, 얘는 떼고, 그러면, 얘를 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마디니까, 여기 너무, 다리가 작은데, 떼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잎은 떼고, 얘네들은 잎을 많이 잘라주래요. 이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얘들 입은 뭐 3분의 1 이하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파리 작은 것들은 그렇게 수분을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땅 속에 들어가도록 꼽아준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이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잘라버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파리를 조금만 남기고 예, 여기도 여기까지 꼽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해준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요 밑에 이파리는 떼고 여기에 남아 있는 잎들은 최소한만 남기고 자라줍니다. 이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넓으면 물이 증발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뿌리는 여기서 잘 나고 요 밑에서도 난답니다. 그래서 수분이 얘가 이제 잘 뿌리가 충분히 내리기 전에 수분이 많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 여덟 개 오늘 8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가 살아날지는 나중에 또 다른 거 찍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개 오늘 해서 몇 개가 사는지. 요 위에 이파리는 잎이 작기 때문에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이대로 꼽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따라서 이렇게 쭉 가지고 들어갈 만큼, 얘가 들어갈 만큼, 하나, 꼬챙이가 좀 얇아. 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국 가지를 요거를 좀 쳐서 8개를 이게 원래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땅이 계속 좀 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땅에다가 8개를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매일 물을 주고 제가 수국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지금 풀을 뽑고, 제가 그 저번에 정원을 보여준 친구네 집에서 그꽃 양귀비 씨를
많이 얻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해 쫙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국이 좀 여기 확 자라서 여기를 다 덮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